안녕하세요, 경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양념없이 참치액 하나만 넣어도 쉽고 간편하게 요리가 완성되는 진참치액인데요. 진참치액은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PCC의 수산물 전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액젓 분야 판매일위로 가정주부들의 필수품,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며 5성급 유명 호텔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참치액 하나로 국물 요리, 찌개, 무침 요리, 볶음 요리 등 다양한 요리와 반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한 소고기 미역국을 진참치액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에 후추와 맛술을 넣고 밑간을 해줄게요. 맛술 조금. 소고기 미역국 재료는 불린 미역과 소고기, 그리고 들기름과 다진 마늘, 그리고 참치액을 준비했어요. 먼저 소고기를 볶아주기 위해서 들기름을 적당히 둘러주고 밑간에 넣은 소고기를 넣어줄게요. 소고기가 안정돼 있으면 마늘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준비한 미역도 넣어줄게요. 미역을 볶으면 이렇게 숨이 죽는데요. 이때 물을 넣어줄게요. 끓으면서 나오는 거품은 살짝 걷어줄게요. 미역국이 뭉근하게 끓어주면 마지막으로 진 참치액을 넣어서 간을 맞춰줄게요. 진짜 육수를 내지 않아도 간이 너무 좋네. 불 끄고 마무리할게요.